어설픈 잉글리시 요한복음 영어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호 외치기로 했죠? 어떤 구호? 기억하고 계시죠? 그쵸? 자 구호는요. 영어는 영어일 뿐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목표로 영어를 준비하시든지 어찌됐든 영어는 영어일 뿐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무원이든 취업이든 모든 영어는 그냥 영어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영어성경 읽으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미 영어 독해의 달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쉬운 영어 독해 출발합니다. 영어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프로젝트 John Chapter 3 Day 7. 요한복음 3장 7번째 시간. 오늘 읽어볼 말씀은요. John chapter 3 verses 19 through 21.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 읽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당당하고 자신있게. 여러분, 제가 몇번 정도 읽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5번 정도. 사실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최소 5번 정도는 한번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어설퍼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읽어 나갑니다. 함께 따라와 보세요.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어떻게 좀 내용이 조금 들어오시나요?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문장 중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법한 접속사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영어는 그냥 순서대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먼저 어휘 보겠습니다. 어휘를 모르면 문장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Verdict. Verdict는요. 어떤 재판 같은 거에서 평결, 판단, 결론, 판결 이런 의미가 있어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did는 행동이나 행위 같은 거, 내가 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did가요, 원래 동사가 뭐예요? 두잖아요. 그렇죠? 두가 하다란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명사형이 뭐라고요? did가 된다는 거죠. evil, 요거는 악이죠. 악마할 적에 많이 나와요. 그렇고 나쁜, 사악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악, 악의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for fear that, 사실은 얘가 조금 문제예요. 얘가 조금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 that에 제가 가르쳐놨어요.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fear가 원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뭐뭐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까지 가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은 fear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면 뭐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정도 여러분 느낌 가지시면 됩니다. Expose, X가 바깥쪽으로 out이라는 의미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드러내는 거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Truth, 너무 잘 알죠? 진리, 진실. Plainly, 이거는 명백히, 분명히. 원래 plain이요, 평평한이란 뜻도 있지만 분명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lainly 그러면 명백하게, 분명하게. Sight, 이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각, 견해, 풍경,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제가 for fear에 대한 걸 조금 알고 가려고 그럽니다. 뭐뭐 하는 것이 두려워하여, 뭐뭐 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for fear that, 조금 아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for fear of,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뭐뭐 하는 것이 두려워서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있는 거는요,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면 주어 동사가 따라옵니다. 이게 되게 문법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사실 뭐 우린 지금 문법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좀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일단은 의미. 여러분 의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fear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거 좀 두려워서 안 하고 싶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I lied to my mom. 여기까지 한번 끊어봐야죠.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이 라이가 거짓말하다거든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for fear of 여기에 of가 오면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근데 이 명사에 뭐도 포함이 되냐면 동명사도 포함이 됩니다. being scolded. scold가 혼내다 꾸짖다거든요. 혼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혼남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런 문장 하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영작할 때 좋아요. 나 혼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했잖아, 엄마한테. 이런 의미죠. I lied to my mom. 끊어볼게요. For fear that. 이번에는요. I would be scolded. 보세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혼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의미니까 수동태어로 되면 내가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게 되는 거. 엄마한테 혼날까봐 혼나는 게 두려워서 나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할 때, 요렇게 두 문장 다, 표현할 줄 알면 나중에 여러분 영작 같은 거 하실 때 혹은 회화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더 볼게요. I lied to my mom for fear of being scolded. I lied to my mom for fear that I would be scolded. 제가 조금 아까 scolded라고 읽은 것 같아요. 어우, 아니에요. scolded 아니고 sco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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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문장 한 가지 가지고 이런 수거 하나 알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 뭐, 오늘 나오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조와 이제 의미 갑니다. 여러분, 빨간 펜 나와야지 되겠죠? 그쵸? 빨간 펜 나와라. 이제, 어디쯤에서 끊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으실 거예요. 그럼 미리 제가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s is the verdict. 아, 이거 뭐,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그쵸? 여기,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아까 verdict가 뭐였어요? 판결, 평결, 이런 거였죠? 이게 바로 판결이다. 이게 이제 판결이야. 예수님이요. 이제 결론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 잘 들어봐. Light has come. 빛은 왔어요. 빛은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오다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또, 그쵸? 우리 이거 제가 몇번 설명했어요. have나 has 플러스 pp가 오면 이거는 뭐다?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 근데 뭐 현재 완료나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의미를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부터 쭉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과거부터 쭉. 그래서 빛이 계속 온 거예요. 이 땅에 빛을 계속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빛은 이 땅으로 왔어요.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왔어요. but, 그러나, people loved. 사람들은 darkness. 뭘 사랑했죠? 어둠을 사랑하죠. 어둠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instead of light. 뭐 대신에? 빛 대신에. 빛이 계속해서 왔는데, 빛 대신에 뭘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because. 뭐 때문에요? They're these were evil because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바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사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왜냐? 자, 여러분 빛이 이렇게 쭉 비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죄나 악 같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너는 날라가 없어져 버려 뿅!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대적해서 모두 물리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 오면 죄나 죄악 같은 거, 악은 전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다시 보세요. This is the verdict. 이게 결론이다. Light has come. 빛이 와.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그러나, but, people love darkness.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지. Instead of light. 뭐 대신에? 빛 대신에.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these were evil.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악하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죠. 그 다음 볼게요. Everyone, 모든 사람이, 와, 우리 이제 자신 있어요. Who 나왔어요. Who 나오면 빨리 앞에 봐요. 그쵸? 얘를 그대로 따와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does evil, 뭐를 행해요? 그쵸?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요, 원래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hate가.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제가 hate를 딱 그으면 아마 의미가 또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이 위쪽으로 써드릴게요. 자,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다가 얘가 동사예요. 자, everyone, 모든 사람은 hate, 미워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who does evil이 끼어들었죠. 그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hate, 미워해요. the light, 뭐를요? 빛을 미워해요. 자, 왜냐? and, 그리고요. Will not come. 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will은요. 자, 보세요. 미래가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더 강하게 담겨 있어요. 자, 오려고 하지 않아. 어디로? Into the light. 빛 속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데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미워하니까.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For fear that. 못 마는 게 두려워서. 그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데,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their deeds will be exposed.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exposed는 드러내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be plus exposed 해갖고 지금 뭘로 나타냈어요? 그쵸?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다죠. 그쵸? 자, 되어지답니다. be plus pp가 나오면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be plus pp는 뭐뭐 되어지다. 아유, 글씨 좀 예쁘게 쓰면 좋은데. 자, will be exposed.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지지 않게 하려고 빛 속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 for fear that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면 어려웠겠죠, 이런 느낌이. 자,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 뭐가 두려워서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조금 아까 때도 제가 그렸죠.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뭐가 다 드러난다고요? 죄가 다 드러나요. 너 비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1절. But, 그러나, whoever, 여러분, whoever,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Whoever lives,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는 사람 누구든지, 어디에서? By the truth, 진리를 따라서. 이 truth, 이제 진리죠, 진리. 진리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right, 빛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가 주어요? 얘가 주어요. comes가 그럼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와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누구든지 와요. 어디로 와요? into the light. 빛 가운데로 와요. 빛 속으로 와요. 자, 이때 so that 중요합니다. 전번에 살짝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so that은 조금 아까 for fear that이랑 반대. 뭐뭐 하기, 위, 아이고, 위, 하요. 이때 주로 뭐가 따라온다? 메이가 따라온다. 조동사 메이 같이 와요. so that 오고 메이가 오고 혹은 so를 살짝 생략하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는요. that만 나와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도 본적 있습니다, 여러분. 자,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it 그것이 may be seen 드러나게 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자,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plainly 명확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시 뭔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이 보여지게 하려고 한다는데 없어요. 이시 어디가 있냐면요. 요기에가 있어요. 요런 구문 종종 나옵니다. 가주어라고 그래요. 대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주어라고 그래요. 네. 진주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시 나오고 뒤에 대시 따라 나오면 이시 명확하지 않다면 아, 이하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가 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시 나오고 대시 따라와요. 이 대시 따라 나오면은요 이렇게 이시 딱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대또 따라 나왔네. 근데 이 이세 의미가 명확하지 않네. 그러면 아 얘네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볼게요. What they have done 그들이 하는 것 이거 뭐뭐 하는 것으로 하자 옳겠죠. 그쵸?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절에 주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has been done, 행해진 것이다. 여러분 여기 been done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마찬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has 왔어요.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요거 조금 봐주셔야 돼요. has been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왔냐면 pp가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분명히 현재 완료예요. 펜이 조금 이상해요. 그쵸? 펜아, 살아나라. 제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네, 현재 완료가 됐어요. 어이구, 이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완료. 현재, 오늘 펜이 도와주지 않네요. 자, 현재 완료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고 그랬어요. 쭉쭉을 기억하세요. 쭉 되어 온 거예요. 하다가 아니고 하게 되다잖아요. 그쵸? 쭉 행해진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시선 안에서 쭉 되어져 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라고 하시면 되죠.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제가 지우개 잠깐만 써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네, 정리정돈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올 거라 뭐 그때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오늘 내용 그래도 오늘 좀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보세요. 자, 이시 나왔습니다. 이시 나오면요. 요거 형광펜으로 제가 한번 색칠해 드릴게요. 자, 이시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누굴 찾아주면 좋으냐면 댓을 좀 찾아주세요. 자, 잇하고 댓이 짝을 이루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잇이 명확하지 않다면 바로 댓이 원래는 잇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얘는 가짜 주어고. It may be seen, 보이기 위해서이다. 뭐를 명백히 보이기 위해서. What they have been, 이 전체가 대절의 주어가 되죠. 그래서 1절에 주어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has been done, 행해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has been done은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쭉 행해진 일이다. 어디 안에서?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명백히 보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걸 꼭 뒤에 걸 먼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제가 좀 바꿔볼게요. 그것은 보이기 위해서이다, 명백히.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 시선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걸 보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낌적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것 중에서는요, 여러분, 이타고, 대시 연결된 거 오늘 펜이 안 도와줘요. 이따고 대시 연결된 거 그리고 또 so that도요.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잘안 써지는데 자 so that도 자 여러분 기억 좀 해주시고요. 앞에 뭐 있었죠? 그렇죠. for, fear, that도 있었어요. 뭐뭐 하는 것이 두려워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했지만 여러분 이 영상 한번더 보세요. 반복해 보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그림 그리며 읽을 때 오늘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건딱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쵸? 그쵸? 예, 빛이 쫙 비치면 그러면 어둠은 어둠 또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라가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문장이 머릿속에 쏙쏙쏙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verdict. R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right for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r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Sight of God. 아이고, 굿이라고 읽을 뻔했네요. Sight of God. 자, 여러분, 영어 읽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자, 어설픈 잉글리시. 오늘도 구호 외치며 끝내볼까요? 영어는 영어일 뿐이다.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꾹꾹. 그리고요, 아,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좋아요 꾹꾹.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여러분 블로그에 자세한 설명들 띄워놨으니까 오셔서 보시고요. 또 거기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